지금 가요계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하는 스타, 또 대세의 중심에 선 엑소. 가장 완성도 높은 그런 무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강렬하고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10대뿐만 아니라 20, 30대 여성들의 마음도 뒤흔들고 있는, 굉장히 대중도 좋아할 수 있고 팬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있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차세대 대세 그룹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 팀을 요즘에 좀 가장 뜨거운 그룹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룹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타캐스트 엑스라이브 한여름밤의 으르렁 MC를 맡게 된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함성이네요. 아, 예. 자, 요즘 어디서나 이분들의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뭐 길거리 걷는데 여기저기서 으르렁 으르렁, 뭐 집에서도 으르렁, 엄마한테 막 밥 달라고 으르렁 막.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아니죠. 예. 자, 뭐 음반 음원도 모자라 매번 나오는 프로그램마다 검색어 뭐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요, 이 네이버 스타캐스트 오픈부터 경이로운 댓글과 동영상 플레이수를 남기면서 정말 또 한 번 대세를 실감케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엑소와 함께 보이시죠? 지금 오늘 학교 컨셉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 다 교복 입고 오셨네요. 중간중간에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교복을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예, 좀 이따 조사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엑소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엑소 분들이 한 분 한 분 특별하게 나오십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학교 컨셉에 맞춰서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동아리별로 엑소 부원들을 출석을 한번 불러볼게요. 첫 번째 동아리는요, 엑소의 실세들만 모인 동아리라고 합니다. 엑소는 내가 잡고 있다. 선도부 부장 수호와 부원 세훈입니다. 오늘 잘하자. 즐겨. 네? 세훈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아, 소개하시죠. 네. 여러분, 네, 두 분이 꽁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아니, 뭐라 그랬는지 안 들렸어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예. 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거기부터? 자, 여러분 들어주세요. 자, 시작. 오늘 잘하자. 즐겨. 지금 뭐라고 했어? 네, 아, 소개하시죠. 아,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고요. 네, 저희 오늘 저희 엑소가 선도를 맡게 된 엑소의 수호 부원 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꽁트 같은 거 준비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자, 계속 이어서 다음 분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혼자 왜 동아리에 든 건지. 아, 뭐 혼자서 부원과 부장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동아리인데요, 뚜렷한 자기 세계가 있는 그림만을 추구하는 크리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혼자서 미술부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미술부면 그림을 좀 그릴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림 한번 공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짜잔. 와우. 네, 저의 최신 작품이에요. 네. 예? 뭐라고요? 최신의 작품이에요. 네. 최신 작품이라고요? 아, 만든지 얼마 안 된 작품. 아, 예, 최신 네. 작품,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 그림 보니까 우리 엑소 멤버들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에 멤버들 다 나온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착석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야하. 이번에는요, 국가대표급 운동신경을 가진 체육동아리입니다. 야, 여기 멤버들이 굉장히 한 명입니다. 중국무술과 높이뛰기를 섭렵하고 있는, 이번에 다이빙에 도전하고 있는 타오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한데 태호 씨, 네. 무술이에요, 춤이에요? 아, 예. 무술이에요. 아, 무술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썩어서. 다이빙 자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이빙 자세.
자, 어 예, 마이크 놔두시고. 자, 3, 2, 1. 진짜 웃긴데. 와, 오, 와. 오, 감사합니다. 타오 씨였고요. 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 타오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타오 씨 역시 만능 스포츠맨인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요. 이번에는 동아리다운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아하, 부원도 많네요. 네. 전설을 노래하다. 가요계의 전설이 되고 싶은 보컬 동아리인데요. 백현과 첸! 아, 아,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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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새롭게 입부를 희망하는 디오입니다. 소리 질러 제발 내 심장을 거두어 가지마. 네. 자, 세 분 화음 네. 한번 맞춰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정확해요.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예. 인사 부탁드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엑소 백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엑소 디오입니다. 아. 자, 네. 좋습니다. 자, 세 분 착석해 주시고요. 네. 예. 예. 자, 계속 이어서요. 이번에는 와, 퍼포먼스가 가장 기대되는 어. 댄스 아. 동아리입니다. 아. 네. 자, 카이, 레이, 그리고 멋진 랩 실력과 수준급의 악기 연주까지 가능한 찬열입니다. 향기 맡고 색깔 음미하고 와인보다 우아하게 자막 먹을 테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그래도 댄스 동아리인데 간단한 춤 동작 보여줘야죠. 자, 네, 일단 어, 자, 간단하게 우리 일단 카이 씨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아, 네. 네. 아, 같이 해볼까요? 자, 좋습니다. 5, 6, 7, 8. 어, 이거 노래 없이 들으니까 이상하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자,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엑소 댄스부 주장 찬열입니다. 주장이요. 네, 안녕하세요. 댄스 동아리 부원 카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댄스 부원 레이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세 분 착석해 주시고요. 예. 아우, 굉장하네. 우리 찬열 씨가 댄스 부장이라는 게. 기본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분들입니다. 어, 얼굴 되고요. 몸 되고 나이까지도 어립니다. 아이고. 와. 보기에도 너무 완벽한 엑소의 기둥들이죠. 꽃미남 덩어리 시우민과 루한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엑소 사슴 루한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엑소의 시우민 시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야, 이 동아리는 사실 뭐 하는 거 없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서로 마주보다가 카메라 보면서 눈빛 한번 쏴주시죠. 자, 하나, 둘, 셋. 아, 뭔가 어색한데요? 비지신 거 같습니다. 예, 두 분 빨리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멤버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네. 단체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하나, 둘, 셋. 야. 와,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사실 아까 댄스부로서 그리고 동아리로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드렸지만 이번에 개개인 엑소 멤버로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비타민 찬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루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막내 세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나만 공부 판다 AB 스타일 더입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엑소 피카소 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피카소. 네, 안녕하세요, 엑소 소환 리더 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소 유니콘 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엑소에 땀을 맞고 있는 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송곳니 백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송곳니 센데요. 네. 어, 예. 자, 우리 아까 크리스 씨가 그린 그림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아까 멤버들을 그렸다고 했는데 아, 네. 요거 좀 주민 좀 시켜주시고요. 요거, 아니, 그게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요, 작은 이제 디테일이 있어요. 어, 디테일. 네, 저희 멤버 어, 디테일. 네, 예. 한 명 한 명씩 다 달라요. 어,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게 저희 여드면 쓰는 위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 팬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 좀 아, 이제 쓰는 위치가 본 적이 있으면은 이거
그대로예요. 네. 아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부터 크리스, 찬열, 예, 세운, 디오 씨, 누구지? 아 레이. 레이. 아 이거는 저기 죄송한데 까먹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걸 까먹으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너무 많아. 예, 근데 보니까. 누구는 얼굴이 되게 작고 크리스 씨는 얼굴이 되게 커요. 뭐 이유가 있나요? 아 아니요 없어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아, 잘하셨어요. 예, 수호 씨. 네. 아, 그리고요. 특징을 보면은 이게 특히 타오 씨랑 카이 씨만 이렇게 갈색으로 좀 칠한. 아, 아,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너무 작은 와. 거 아니에요? 저 혼자? 네. 정확합니다. 이런 거는 포인트죠. 네. 하고 여기 보면 디오 씨, 와와 네. 와. 와 와. 화내지 마시고. 예, 레이 씨. 이 두 동무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예. 아, 아 그 이거. 밑에요? 네. 아, 그게 뭐예요? 아, 역시 레이 씨네. 네. 이 동물 두 마리는 되게 네. 아, 본 적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네네네. 이제 아예 지구에서 없는 거 없는 동물일 수도 있어요. 네. 아. 하지만 네. 한 마리는 엑소 데뷔하고 있고요. 한 마리는 사실은 늦대예요. 늦대예요, 이게? 늦대요. 네. 굉장히. 아. 예. 환상의 동물 드디어였습니다. 네. 예. 왜 미술 부원이 한 명인지 예, 이해가 되네요. 아~ 네. 아무튼간 우리 피카소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학교 컨셉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에 으르렁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저 혼자 좀 진행하기도 벅차고 하니까 네. 오늘 반장을 한 명 뽑아서 저랑 같이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좀 네. 추천이나 본인이 좀 하고 싶다. 혹시 아, 찬열 씨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네. 제가 한다기보다는 저는 예. 저희 엑소의 리더 아, 수호 형을 네. 추천합니다. 아, 수호 형. 와. 왜죠? 아, 리더니까요. 아, 네. 네. 정확한 이유입니다. 아주 좋은데요. 네. 다른 분, 수호 씨는 혹시 있어요? 네, 저는 제가 하면 좋지 않을까. 예, 예, 백현 씨. 수호 형 했으면 좋겠어요. 수호 형이 저희 생일 파티 때 많이 예? MC도 했었는데. 아, 네.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호 씨를 오늘 반장으로 예. 임명합니다. 자, 의자 가지고 예, 아 의자 놔두시고 오셔도 돼요. 아, 자, 어차피 서서 할 거니까 예, 옆으로. 예, 네. 자, 여기 MC라고 적혀 있는 아 이게 사실 이걸 드는 순간 진짜 MC거든요. 아~ 자, 멋있게 들어주세요. 와. 저 죄송한데 누가 MC가 이렇게 들어요? 아, 네,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네, 저기 무슨 오늘 무슨 방송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네 착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네. 네 저 오늘 일단 존경하는 신동 선배님과 함께해서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고요. 예. 저는 오늘 이렇게 MC를 맡게 된 수호입니다. 아 리더. 네. 아~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호 씨가 이제 어떤 걸 함께 할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순서는 엑소가 말하는 으르렁 코너인데요. 제가 직접 으르렁 앨범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앨범을 좀 준비했어요. 앨범에 대해서 앨범 소개 담당 누굽니까? 네. 전체가 다 할 수 있죠. 네.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아무나? 네. 예. 시우미 씨. 네.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앨범 소개요. 예. 당황하셨네. 패스해도 될까요? 패스 네. 한번 허용됩니다. 할 수 있는데 예. 다른 멤버 한번 시켜보세요. 네. 그래요? 네. 누구 시키? 아 본인이 골라줘요. 제가 골라도 될까요? 예. 이거 진짜 당황스러워할 수 있는데. 세훈이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세훈. 세훈 씨. 앨범 세훈 씨. 소개. 아 저요. 네. 네. 저도 패스 한번 할까요? 아니. 여러분 이러다가 앨범 소개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예. 네. 앨범 소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세훈 씨. 네. 으르렁이요? 네, 으르렁 이번 그럼 앨범. 뭐 다른 앨범 내셨어요? 솔로 으르렁 내셨으면서 예. 네, 으르렁은 다른 이성에게 아니 아니 아, 앨범 소개 앨범 소개 앨범 소개? 네, 그러면은 앨범 소개를 맡고 있는 제가 저기 아무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러셨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깜짝 놀랐죠? 자, 우리 찬열 씨 네, 이번 리패키지 앨범 으르렁은요 네 전에 나왔던 늑대와 미녀 앨범처럼 키스 버전과 허그 버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네. 이번에는 또 마치 한 권의 책처럼 만들어졌는데 안에를 네. 보면은 네. 이렇게 네? 패션 매거진처럼 네, 스트릿 패션 네, 스트릿 패션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또 이거 한 장 한 장씩 뜯어서 쓸 수 있거든요. 네. 네. 왜 뜯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네, 한 장씩 뜯어서 네. 아니 오늘 엑소가 이름 못했어.
네. 아, 예. 아, 네. 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중국판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진이 달라요? 네, 네. 네. 다릅니다. 사진 구성이 아, 그래요? 전혀 달라요. 이거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네, 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앨범 얘기도 했으니 네. 이제 노래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예, 으르렁과 뭐 또 XX나 네. 네 이번 앨범 또 으르렁 말고도 네. XX 그리고 럭키 있잖아요. 네. 소개 그렇죠. 소개 담당 있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으르렁은요 R&B를 기반으로 한 댄스곡인데 와. 그 예?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남자가 으르렁 된다는 아. 표현한 아. 곡입니다. 아 우리 참 솔직한 예. 배운 대로 대답하는 예. 아주 잘 배웠어요. 네. 적힌 대로 정확히 정말 그대로 읽었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디오 씨 네. 예 그냥 한번 불러봤고요. 네. 자 계속해서 럭키라는 곡도 있네요. 이 곡은 네. 누가 한번 네 럭키는 한 예? 이성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다. 네 아, 너무 럭키다. 행복하다라는 아. 가사를 담고 있는 정말 밝은 곡입니다. 네 예 럭키 예 정말 밝죠.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곡이 더 있나요? 네, XOXO라는 어, 곡. 예. 네, 첸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아, 네, 네 저희 수록곡 XOXO는요. 네. 예. 들어보시면 저희 엑소가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긴 네. 그런 네. 노래입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러면 좀 이렇게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녹음을 했다던가. 네. 네. 그렇죠. 네. 아니면 좀 이렇게 가사들 중에 이렇게 와닿는 가사나 뭐 이런 거 한 소절 있나요? 품에 안아라는 네 품에 안아 품에 안아 아 품에 안아 아 정말 팬분들 다 품에 안고 싶은 아. 그런 예, 예.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좋은데요 네. 네. 네 저도 꼭 품에 안아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라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 라디오에도 사실 으르렁뿐만 아니라 이 다른 노래들 리퀘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아, 네. 아.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라이브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네. 요 기사에서 보니까 오늘 좀 라이브를 뭐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아. 라이브 좀 준비해 주시죠. 준비했죠. 네. 아, 네. 예. 네, 엑소 K와 M이 네. 직접 라이브로 XX와 럭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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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엑소 M의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예. 네. 예. 자, 여러분 박수를 청해 주세요.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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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oh, yeah. 住在同一国的我和你 用同样言语的我和你 是多么幸运有这样一起 在美好的剧情那一天多美丽的机遇突如其来幸福的降临Lucky 即使人中我遇到你可以呼唤你的名字可以掌心的握住你的手阳光也对着我灿烂的骄阳 感觉幸福的无可救药你在呼唤我的名字你轻轻地在我肩上依靠那阳光一直把你温柔地拥抱目不转睛你那么闪耀 So lucky my love So lucky to have you So lucky to have you So lucky to be your love yeah. Yo, verse 2 爱同样颜色的我和你 爱同样天灵的我和你 Lucky 争吵也没有可从自己可以呼唤你的名字可以真心的握住你的手阳光也对着我灿烂的照耀感觉幸福的无 你在呼唤我的名字你轻轻地在我肩上依靠那阳光一直把你温柔地拥抱目不转睛你那么闪耀 So lucky my love 那照片里甜蜜的微笑我和你的完美的造化I think I'm lucky guy 那么渴望我们这场美丽的童话
got 最好听的 pop pop 你的身上画掉我 like ice cream 就是我像一幅画 你是我第一次的爱 是你完美的女主角，就是我要一直装在我心里，在我心里，给我微笑。微笑，我的想要，每一次成为更好的自己，我的自己的眼神是那么奇妙，全世界最牵动我心跳。 So lucky my love。 Have you? I feel so lucky. So lucky to be your love. Yeah. I am. So lucky to be your love. Wow. Yeah. 어이, 라이브 잘하네요. 이야. 사실 이 라이브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 레이 씨 지금 이게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중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사실 XOM 중국어로 불렀으니까 한마디 네. 좀 중국어로 좀 부탁드려요. 아 예. 虽然不能经常回国去见中国的歌迷朋友们，但是希望这次我们唱的这首中XOM唱的这首中文歌也能够作为一个小小的礼品送给我们中国大陆的朋友，然后中国华人朋友，对，然后希望你们继续喜欢我们，然后我们会。 尽快的回去到世界各地去看你们，对，好，谢谢，对，好，好，好，好，谢谢。 정말 좋은 말이었습니다, 레이 씨. 예, 정말 좋은 내용이었죠. 네, XOM 친구들의 노래를 들으니까 SK 제가 정말 긴장이 되는데요. SK 멤버들 우리 준비됐나요? 아, 그럼요. 준비됐죠? 좋습니다. 우리 수호 씨도 자리 가서 불러주시죠. 예, 준비해 주시고요. 예. 자, 이번에 우리 XOK가 준비한 노래 바로 XOK의 XOXO. 야,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세요. 네. 자,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XO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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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며시 맞춘 X는 키스. 동그랗게 안에 노는 나 혹시 벌써 알고 있을까? Oh. 하루하루 몰래 쓴 편지 그렇게 끄트막에 적었지 oh. 그래봤자 준 적 없지만 right. 그래 요새 넌 어때 별일 없었어 잘못한 말들만 머릿속을 스쳐 사실 내 맘은 deeper deeper than the sea 꼭 하고 싶던 말 그건 be with me 생각하다 잠들면 내 꿈속 가를 벌려 따뜻한 내 품속 가를 엑소 엑소 품에 안아 엑소 엑소 조마조마 간절한 그만큼 내게 따뜻한 입맞춤 너를 엑소 엑소 매일 꿈에 엑소 엑소 Give me XO XO L-O-V E E You're my XO XO L-O-V E 나와 있을 때 난 편안해 시도 때도 없이 장난해 hey. 하얀 웃음 웃을 때마다 I. 그런 네 마음은 yes or no 내게 사인을도 XOXO 재미없어 기다리는 건 yeah, yeah. 한번 용기 내 전해줘야 할지 투박한 손글씨 부끄러운 편지 이 네 글자로 말하기 많이 부족해 남자답게 행동을 보일게 oh, yeah. 생각하다 잠들면 내 꿈속 가를 벌려 따뜻한 내 꿈속 XOXO XO, 품에 안아 XO XO 안아줘 입맞춤 너를 엑소 엑소 매일 꿈에 엑소 엑소 너를 원해 엑소 내겐 오직 너 너를 위한 엑소 나를 받아줘 나를 받아줘 나를 받아줘 눈이 부셔 내 앞에 반쯤 감긴 사랑스런 내 눈을 비춘 달린 말해줄래 꼭 이게 시작이다 Baby Come like boom 내가 가를 벌려 따뜻한 엑소 엑소 봄에 안아 엑소 엑소 조마조마 간절한 내게 따뜻한 너를 엑소 엑소 매일 꿈에 엑소 엑소 Give me 엑소 엑소 L-O-V E You're my 엑소 엑소 L-O-V E Hey
네, 엑소랑 함께하고 있는 한여름 밤의 으르렁! 이야, 사실 뭐 남자지만 전 남자입니다. 네. 하지만 네. 왜 저 남자라니까요? 아, 강조하셔가지고 저 남자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남자죠. 남자 맞습니다. 자, 제 남자인데도 이 12명이 이렇게 멋있게 노래를 부르고 이런 모습에 어떻게 안 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계속 이어서 좀 재미난 시간 또 준비했죠, 소호 씨? 네, 엑소 공식 라인 채팅창을 통해 엑소와 팬분들이 직접 만나는 시간인데요. 네, 라인창을 통해 팬분들이 엑소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해주시면 네. 저 엑소가 직접 바로바로 대답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모니터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총 12분을 저희가 추첨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엑소 멤버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들, 질문들을 저희가 직접 한번 해결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뭐... 예... 저기 죄송한데 너무 올리지 마세요. 예, 못 읽겠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라고 올렸고요. 네, 채팅을 이렇게 사칭 하시네. 잠시만요. 이거 자꾸 많은 분들이 사칭이라고 예, 예, 해주시는데 저희 맞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엑소 맞고요. 네. 자, 저희가 일단은 질문을 한번 받아볼 텐데 네. 자, 우리 백현 씨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네. 질문 받을게요 라고 한번 예, 과연 이거 읽을 수가 예. 있을까 지금 걱정인데 한번 예. 네, 너무 빨리 좀 예. 1초에 한 30개씩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레이 씨가 지아유라고 예. 바로 올라가네요 질문. 자, 멈췄어. 자, 못할 것 같습니다. 시우민 씨 질문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시우민 씨가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어떻게 읽어? 우리 수호 씨가 대답해 주시죠. 읽으세요, 그냥. 예, 그냥 읽으시면 예. 된다고 합니다. 예. 빨리 읽으시면. 예. 네. 좋습니다. 우리 나왔다. 예. 질문이 왔나요? 네, 단체 안무. 네. 이정민 씨 하나. 예, 먼저 할까요? 네. 읽어주세요. 예. 종대 오빠, 오빠가 생각하는 외모 수민, 네. 외모 수민 뭐죠? 외모 수민. 사실 그거 저도 네. 굉장히 예민한 네. 예민한 질문인데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첸 씨.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외모 순위, 일단은 본인의 순위부터 한번 네. 들어볼게요. 본인이 많아. 생각하는 네. 본인 네. 순위. 아, 당연히 1등이죠. 당연히 1등. 아니 앞에서요? 앞에서요? 네. 너 형 찬열아 그 조용히 해. 형 1등이에요 당연히. 그치 당연하지. 당연히, 야, 너는 그, 나는 이런 게 안 통해 미안해. 아 진짜. 미안. 네. 여러분 갑자기 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 이런 거 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예. 정말요? 네. 예. 오늘따라 그러면 네. 첸 씨에게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본인보다 조금 못난 사람, 그러니까 바로 밑에 2등 누굽니까? 2등. 그, 중요하다. 저는 2등으로 하면 저 99점. 저 루안 형. 아. 루안 형인. 루안 씨에게 질문드립니다. 네. 본인 바로 밑에 사람 누굽니까? 아, 네? 저요? 예. 저는 루아씨 루아씨 찬열씨요. 찬열씨 점점 다가오네요. 자, 찬열씨 네 바로 밑에 누굽니까? 제 바로 밑이요? 내가 얘보단 잘생겼다. 아 그... 저는 네. 세훈씨로 하겠습니다. 왜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상처받을까봐. 네. 떨렸어요. 엑소의 탑4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네 분. F4. 예, 탑4 축하드리고 네. 다른 질문 또 받아볼까요? 예. 예,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또 이런 질문. 예, 타오 씨 축하드려요. 뭐가 축하드려요? 네. 이런 질문 있습니다. 우리 오가영 씨가요. 오빠, 저 수능 몇 번으로 찍을까요? 8번. 2번. 예. 8번. 3번. 무슨 말씀이에요? 2번. 8번 누구야? 8번. 찬열이. 8번이 뭐야? 8번. 보긴 예. 하셨어요? 자, 수능 점수 제일 높았던 혹시 안 봤나? 봤나? 수호. 제가 수호 씨죠. 아, 별로 높지 않았는데 예. 여기선 제일 높지 않았을까? 아, 예. 아닐 걸요? 네. 수호 씨 몇 번으로 찍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2009년도에 봤는데 그때는 4번이 대세였어요. 4번. 네. 3번이 아니고 3번은 약간 좀 그 2007년도쯤?
네. 네. 2009년도 제가 수능 봤을 때 네. 4번이 모르는 거 4번으로 찍으니까 예. 잘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뭐 모르면 찍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푸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네. 아, 우리 많은 분들이 뭐 놀라시는 이유가 셀카를 찍어서 올리면 저기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네요. 아, 그렇다면 그 사진은 저분들이 직접 소장하는 건가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지금 갑자기 다들 셀카 찍기 시작했습니다. 예. 역시 유행의 시작은 아니 이제 자 네, 저기 질문 받아주시죠. 네. 자, 혹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지나간 질문 중에 사진이 올라가고 있네요. 네. 저 지나간 질문 중에 보면은 저는 저기 네 지나간 질문 좀 읽을게요. 뭐 오빠의 오빠의 예? 어디가 하얗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바닥. 오빠의 어디가 하얗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동장? 네, 일단 손바닥이랑요. 손바닥? 네. 그리고 보여드릴 순 없지만, 네, 사실 속살이 좀. 에? 아니요. 에? 전혀요. 에? 어디가? 속살이. 속살이, 네. 속살이 어디예요? 속살이요. 전. 예. 아니 일단은. 일단은 손바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바닥. 손바닥. 저는 좀 빨간 편인데 진짜 하얗네요. 네, 손바닥. 예. 손바닥. 진짜 하얗죠. 하얘요. 진짜 하얘요. 자, 손바닥을. 이제 속살을 제가 한번 먼저 예. 확인을 한번. 근데 속살도 이제 까만 데가 있고 하얀 데가 있고. 하얀 것보다 좋다 그냥. 되게 몸이 되게 순진하게 생겼어요. 되게 순둥이 같아. 예. 자, 다른 질문들 또 있나요? 이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예. 뭐요? 멤버 중 가장 야한 멤버가. 야한 멤버. 야한 멤버? 야한 멤버? 자, 손가락을 다 같이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지목으로 할까요? 자, 그래. 이럴 때는 한 명만 죽이는 거야. 네. 자, 손가락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찌르는 거예요. 예. 자, 제일 야한 것 같은 사람. 이게 여러 가지 느낌입니다. 네. 정말 뭐 야한 동영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춤을 출 때 느낌이 막 섹시한다든가 네. 아니면 평소에 걸어다닐 때 좀 야하게 걸어다닌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나왔어. 잠깐만요. 누가 제일 많아요? 자, 타오가 자, 가장 타오 씨가 제일 많네요. 카이 씨. 카이 씨랑 타오 씨가 지금 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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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 나와 주시죠. 예. 자,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 네. 대체로 구리빛인 분들이 네. 나오셨네요. 단 한 동작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딱 한 포즈를 같이 딱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야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거. 자, 생각하세요. 어떤 동작을 할지 뭐 여러 동작이 있죠. 네. 수호 씨.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동작 뭐 있어요? 아, 보이세요? 아, 뭐야?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네. 자, 두 분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타오 씨. 하나, 둘, 셋. 두 분 다 역시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해외 팬분들의 질문도 한번 네. 저희가 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고 싶은데 예. 아까부터 받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예, 단언컨대 꼭 받으세요. 네. 저는 아까 자, 질문 하나 혹시 받았어요. 예, 레이 씨. 그 저랑 카이랑 춤추는 거 다른 점가 뭘까요? 영어로. 네, 저는 또 물어보고 싶군요. 저랑 카이랑 춤이랑 다른 예,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얘기를. 그 저랑 카이와 네. 카이랑 네. 춤추는 다 춤추는 때 네. 다른 점. 다른 점. 네. 다른 점. 아, 두 분의 춤출 때 다른 점. 네. 예. 근데 이게 레이 씨도 궁금하다는 거죠. 네. 이거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알겠죠? 그쵸. 예. 멤버들이... 자, 우리 댄스부 부장 우리 찬열 씨. 네. 네. 예. 전문적으로 저희가 제가 댄스부 주장으로서 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저희 부원들 춤추는 걸 자주 봐주곤 하는데 네. 일단 우리 첫 번째 부원 카이 씨는 네. 약간 좀 부드럽고 네. 좀 선 위주로 춤을 춘다면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 두 번째 부원 레이 물론 저한테 다 안 되지만 네. 많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레이 씨는 조금 이렇게 막 그 있잖아 막 팍팍팍 꺾는 거 있잖아요. 팍팍팍 꺾는 거. 파워풀한 댄스. 그러니까 부드러움. 카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 부드러움. 저 죄송한데 되게 우리 엄마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TV 보면서 야, 동아 너 이거 되게 잘한다. 팍팍팍 뭐 이런 거. 예. 네. 자, 그럼 두 분의 느낌을 한번 봐야죠. 네. 자, 레이 씨. 네. 네. 파바박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파바박 간단하게 하는 거. 파바박 있잖아요. 제가 알려준 거 있죠, 저번에 파바박 그거. 예, 우리 찬현 씨가 알려준 대로 네. 5, 6, 7, 8 파바밤 와,
봐봐. 와우. 와우. 연체 동물 같았어요. 와. 파바박. 파바박. 네. 이야. 자. 파바박. 이제 부드러운 거면 저는 파바박에 이어서 어떤 거죠? 우리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겁니까? 그 사사삭이지. 사사삭. 아, 저기는 파바박. 여기는 사사삭. 자, 우리 디오 씨. 잠시만요. 자, 우리 디오 씨. 이건 애드립을 넣어 주세요. 화면. 이런 거. 샤샤샥 보여드릴게요. 발레 살짝. 네. 네. 3, 2, 1. 와우, 와우. 샤샤샥. 잠깐만. 카이야. 좀 이상한데요? 아, 좀 이상한데. 이게 아니었어요. 알려준 대로. 예. 자, 네. 다시 한 번. 예. 와우. 아, 예, 샤샤샥이네요. 확실히 샤샤샥입니다. 자,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이제 카이 씨랑 레이 씨는 파바박과 샤샤샥. 네. 확실히 다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른 질문도 있나요? 하둔 질문. 자,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고파요. 이런 질문이 있네. What are you doing? 뭐 하냐는데. 지금 안 보이세요? 아니, 굉장히 좋으시네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네. 야, 영어를 해석했어요. 굉장하네요. 저희 뭐 하고 있냐고요? 이 안에 예. 중국 멤버도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너무 한글가 뭐 읽어서 미치겠다고요. 아, 한글을 아~ 한글을 못 읽어서 미치겠다라고. 아~ 좋습니다. 미치면 안 되는데요. 예, 진정하시고요. 뭐가 있을까요? 숙소에서 뭐 하면서 놀아요?라는 아~ 질문이네요. 아, 네. 숙소.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숙소에서 뭐 해요? 네, 주로 저희 예, 백현 씨 게임을 하던가. 네. 아니면은 저희는 숙소에서 놀지 않고 밖에서 노는 편이거든요. 네, 아, 밖에서 놀아요? 네, 밤에 네. 한강에서. 아, 밤에 한강에서. 네, 자전거를 일렬로. 네. 아, 일렬로. 어, 진짜로? 12시간. 네. 아니, 그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네. 네, 알아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오랜만에 이거 보니까 개인기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 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네. 다시 와서 앞에 주차합니다. 네, 네. 자, 3, 2, 1. 좋은데요? 빠르다. 아, 예. 아, 빠르다. 오늘따라 좀 빠르네요. 자, 빠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라인 채팅은 계속해서 열어두긴 할 텐데요. 일단 질문을 여기까지 받고 네. 그래도 좀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크리스 네. 씨 네. 영어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곡을 안 들어봤네요. 예. 아, 네. 뭐라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마음대로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I love you. 아하. 아, thank you. Thank you. 확실히 영어 잘하네. And support EXO and I love you. 아 뭐야? And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네. Thank you. Thank you.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 이거거든요. 아, 좋은데요. 저희 팬 여러분한테.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 생방송 중이고요.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기자분들이 직접 여러분께 좀 질문을 아~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네. 오센의 박현민 기자님인데요. 만나볼게요. 네. 네, 최근 대세가 됐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데뷔했을 때 그때의 엑소와 지금의 으르렁을 발표한 지금의 엑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질문 들었죠? 예전에 엑소와 지금 으르렁을 발표하고의 네. 엑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누가 대답해? 세훈 씨 문자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하세요? 세훈 씨 그거 끝나고 반납입니다. 가져가면 주머니로 챙기는 거 아니야? 예. 네, 세훈 씨 뭐가 가장 달라졌어요? 작년 마마 활동할 때랑 또 이렇게 엑소로 아 지금이랑요? 네. 일단 많은 게 달라졌는데. 네. 네. 그렇죠. 일단 네. 저희가 네. 12명으로 활동하는 것도 달라졌고. 네, 그것도 네. 달라졌죠. 근데 이렇게 좀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네. 일단 네. 그 풍족해졌나요? 네. 풍족해졌나요? 풍족. 네. 일단 밥 먹을 때. 그렇죠. 밥 먹을 때.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아. 아. 그렇죠. 네. 그것도 네. 그렇고 예? 헤어스타일이나 네. 저희 또 옷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네. 것 같아요. 멤버들 네, 그렇죠. 마다. 예, 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아직도 여전히 신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때와 지금 뭐 대기실이 좀 넓어졌다는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백기실. 근데 대기실이 넓어졌었지만 네. 저희가 멤버가 또 12모양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비슷비슷해요. 네. 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예, 멤버 수에 비해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군요. 네. 네. 예, 네. 우리 레이 씨 혹시 뭐 바뀐 거 있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음악 평론가 차우진님입니다. 질문 들어볼게요. 엑소의 음악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게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멤버들 입장에서 자기 자신들의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수호 씨에게 한번 질문하죠. 예. 네? 예. 저희 음악은 참 네? 좋습니다. 아 최고예요. 정확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좀 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워의 분위기보단 네. 강렬하고 맞아요. 으르렁대고 인상이 처음에 늑대어미녀 뭐 제목만 들어서는 살짝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네. 그런 제목에 이런 게 나한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어땠는지 네. 이 질문 여기 노래하는 멤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네. 예. 사실은 알겠지. 제가 늑대어미녀라는 곡을 받고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좀 차별화된 음악을 보여드리면서 좀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참신했던 것 같고 정말 재밌게 했던 예.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디오 씨. 네. 늑대와 미녀가 좋아요? 으르렁이 좋아요? 저요. 예, 너요? 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으르렁이 좋습니다. 이유는요? 왜냐면 늑대와 미녀는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굉장히 멋있는 곡인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팝적인 네. 장르의 음악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얼반 R&B 네. 얼반 R&B 같은 네. 예. 네. 예, 집에 가서 골반 잘 흔들어 주시고 네. 자 계속 이어서요 우리 송은주 패션 전문 기자님 디스패치에서 예. 네. 자 질문 주세요. 네, 엑소 멤버들의 개인적 패션 취향은 어떤 것인가요? 되게 짧네요. 너무 시크하신 거 아닙니까? 네. 자, 침이 네. 나가지고 네, 개인적인 패션 취향. 네, 패션하면 또 있죠. 네, 피카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 씨, 어떤 패션 취향이에요? 네, 저는 다양한 거 다 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 네, 엑소에서 모든 예술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 다 저랑 관 다 제가 맡고 있고요. 그런가요? 하이팅. 근데 누가 크리스 씨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모르겠어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방에서 예. 혼자 나오지 않더니 예. 저렇게 무관심이 저렇게 만든 어느 순간 예술가가 네. 돼가고 있어요. 예. 네. 혹시 그러면 크리스 씨 쇼핑 많이 해요? 저 시간 있으면 네. 그래요? 네, 요즘 시간 없더라고. 매니저 형은 항상 저 집에서 자, 온라인으로 예? 쇼핑 네. 온라인으로 네. 크리스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멤버들 본인 빼고 네. 쫙 봤을 때 이 친구 옷에 별로 신경 안 쓴다 예. 잠시만요. 예. 보면 있는데. 쫙 한번 보세요. 눈빛을 쫙. 오늘은 지금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사실 잘 모를 수 네. 있는데. 일단 집에서 하고 있는 느낌이나. 몇 명 있어요, 일단. 아, 몇 명이나 있어요? 네. 딱, 하지만 지금에는 뭐 우리 디오 씨. 아, 디오 씨. 디오 씨 인정하십니까? 세다. 저는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으면 돼요. 아, 예, 맞습니다. 맞아요. 디오 씨 죄송합니다. 아니 왜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왜? 네. 예, 네. 예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네. 자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우리 웹매거진의 아이즈 웹매거진 아이즈네요. 네. 강명석 편집장님입니다. 엑소 으르렁 뮤직비디오는 원테이크로 촬영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를 한 번도 하면 안 되고 그 카메라 워크에 따라서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춤도 굉장히 정교하고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라든가 좀 연습해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이상하게 루안 씨한테 묻고 싶네요. 이상하네요. 저요? 네.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아니요, 좀 못 알아들었어요. 쉽게 네. 얘기하자면 으르렁 뮤직비디오 한 번에 찍었잖아요. 네. 이거 안 자르고 네. 그때 뭐 재미난 일이나 에피소드 있었어요? 네. 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혹시 몇 번 만에 오케이 냈는지 한 7번인가 찍었는데 그거도 안 찍었어요? 네. 네. 사실은 더 많이 더 많이 찍었어요. 네. 그럼 지금 저한테 뻥친 거예요? 10번 정도 뭔가 이렇게 네. 숫자가 적어야지 우리 잘한 거 같잖아. 두번 했습니다. 두 번. 우리 지금 우리끼리만 아는 사실이니까 한
세 번으로. 다시 세 번. 다시 물어볼까요? 자, 루안 씨. 네. 몇 번이나 촬영했어요? 세 번요, 세 번. 아, 네네네, 좋네요. 어, 버전을 두 개 찍었는데 세 번 만에. 아, 네. 한 번 리허설하고 한 번 두 번 그냥 네. 오케이 네. 한번 빠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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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보니까 봐봤어요. 그 뮤직비디오에 귀신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게 예, 예. 저 뒤에 조명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이 예? 구경을 아, 구경을 하시다가 서 이렇게 서있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예. 아, 이게 돌아가는지 모르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런 그걸 또 어떻게 찾아냈는지 예. 맞아요. 정말 저희도 예. 못 봤는데 혹시 본인들도 못 봤죠? 네, 예. 네. 예. 네. 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네, 질문 우리 스타뉴스의 길혜성 기자님이네요. 엑소 멤버들은 꼭 무대 위에서 같이 퍼포먼스를 해봤으면 하는 그러니까 지금 콜라보 무대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선배 가수가 있는지 있으면 좀 속 시원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속 시원하게 신동 선배님. 아, 예, 저 빼고 얘기해요. 한 번. 사실 제가 옆에 있으니까 슈퍼주니어 빼겠습니다. 그냥 아, 과감히. 네, 알겠습니다. 예, 저 여러분 마음속에 슈퍼주니어 있는 거 다 알아요. 네. 하지만 과감히 한번 빼보고 한번 여쭤볼 네, 텐데. 저는 예. 네. 보아 선배님. 아~ 아~ 네, 아~ 보아 선배님의 올리언 네. 올리언을 같이 호흡을 네. 맞춰서 아~ 썼는데 아~ 춤 네. 이거. 네,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욕심내서 한 번 더 네. 아, 한 번 더 호흡을 맞춰보고 싶네요. 혹시 그때는 이제 좀 부드럽고 좀 강한 댄스였다면 어떤 무대를 좀 하고 싶은지 보아 씨랑 보아 선배님이라면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오~ 오~ 네.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시우미 씨. 예. 네. 시우미 씨. 네. 저는 동방신기의 윤호 선배님. 아~ 네. 네. 혹시 어떤 무대?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 네. 예. 우리 칼 씨도 뭔가 얘기하려다가. 네, 저는 저 친구인 샤이니 태민 선배님. 아~ 아~ 네, 한번 그 마이클 잭슨 한번 춤을 같이 아~ 무대 위에서 춰보고 기대가 싶어요. 되네요. 오, 좋은데요. 네. 예. 혹시 뭐 발라드나 뭐 이런 건데. 예. 네. 예. 네. 네. 저도 네,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중에 예성 선배님이랑 또 규현 아~ 선배님, 배우 선배님. 예. 플러스 그리고 종현 선배님 아, 예. 선배님 다 보컬 저기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욕심 되게 많아서 팀을 하나 결성하셨어요 이미 네. 네. 그러고 싶어요. 네. 그래 한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저도 자, 들어보면 좋습니다. 넘어가. 차현 씨 예. 누구요? 저 트랙스의 정모 선배님과 아, 예. 같이 또 밴드... 기타를 한번 쳐보고 싶어요. 밴드로서. 그렇죠. 저도요. 예. 그리고 욕심이 많으시네. 자, 선착순 받습니다. 누구 네, 또? 저는 예. 그 슈퍼주니어 형 슈퍼주니어 중에 그 시완 선배님 같이 네. 드라마 하나 찍고 싶어요. 오, 좋은데요. 세, 예. 네. 갑자기 무대에서 드라마. 동문서다. 예. 좋습니다. 아니 뭐 드라마 해도 되죠. 레이 씨? 네, 네 저는 이수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끝까지 간 거네. 선생님 갈 때까지. 아 좋네요. 저는 이수만 선생님이랑 밥 같이 먹고 싶어요. 굉장한. 지금 콜라보레이션 얘기하다 갑자기 밥 먹자는 얘기로. 네. 네. 자 우리 선생님에게 한마디 하세요. 네. 이수만 선생님 보고 계시죠? 네. 네 너무 보고 싶고. 나중에 꼭 한번 밥 같이 먹어요. 야~ 내가 네. 혹시 뭐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수만 선생님 너무 천재니까요. 뭐가 저 예 존경하는 마음. 네, 존경하는. 네. 예. 네. 지금 선배부터 쫙 줄 서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들을 모두 받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으로도 나왔던 으르렁 원테이크 뮤직비디오가 이게 공개되자마자 네. 사실 저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너무나 네. 멋졌고 예, 네. 대단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으르렁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으르렁 메이킹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그리고 군무는 뭐 한 번에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는 그런 네. 독창적이고 네. 재밌는 안무인데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85. 기준하고.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뭘 검사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 예. 파이팅! 파이팅! 미안해. 이렇게 촬영한 거 보면은 저도 얼른 더 네. 연습하고 노력해서 네. 더욱더 칭찬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축하를 정말 영혼 없이 해주네요. 아 너무 잘해요. 진짜 잘했어요. 맞습니다. 아, 네. 아니, 보면서 근데 좀 의아했던 게 네. 한 명이 그럼 틀리면 그냥 무조건 다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했는데 네. 네. 엠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예? 중국어 버전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네? 저도 몰랐는데 세훈 씨도 몰랐는데 제가 세훈 씨 발을 밟았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영상에 나와요? 네,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확하게. 밟으면은 언제 막 아픈 척을 막 네. 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밀더라고요. 네. 아, 네. 아, 네. 아, 예. 아,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훅 밀어버린 거군요. 예,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어떤 코너냐면요, 엑소의 그런 노력. 아, 죄송합니다. 예. 이번 활동 기간에 네.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보였는데요. 예. 우리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최고 시청률이 나오고 엑소가 또 그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네. 와하. 예. 이 나오는 프로그램마다 라디오면 라디오, 뭐 예능이면 예능 최고 시청률과 동시간 실시간 검색어까지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요거는 뭘까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네. 우리 크리스 씨가 예, 크리스 네? 씨. 네, 지금 예. 예. 본인들이 나갈 때마다 시청률이 오르는 이유 뭘까요? 네. 제가 잘 나가세요. 와 역시 농담입니다. 내가 이 답을 원했거든. 아 역시 네. 이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아? 크리스 이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아, 역시 예. 혹시 뭐 다른 분들 중에 있습니까?
또 찬열 씨가 네. 아무래도 저희가 1년 동안 마마 활동을 하면서 예능이나 좀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딱 이번 늑대와 미녀 활동 때나 의롱 활동을 하면서 예능에 출연하면서 이제 조금 네. 사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기자회견 같네요. 네. 자 사진 타임 있겠습니다. 네. 자 왼쪽 주망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백현 씨 네 얘기할 게 있나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네. 결과가 지금 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 포도 타임 갖겠습니다. 네. 오른쪽이요? 네. 예. 포도 타임 갖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 수호 씨 준비한 게 있죠? 네, 저희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엑소의 인기 비결을 또 팬 여러분들께서 12자로 댓글 남기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하시고 오셨나요? 역시. 그럼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자, 저희가 우리 태블릿 PC를 드렸죠.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있는데 좀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백현 씨 디오 씨가 하나 소개해 주시죠. 하나, 네. 둘, 셋. 모여서 더 빛나는 12명의 꿈. 아. 모여서 빛나는 네. 더 빛나는 더 빛나는 12명의 네. 꿈. 네, 저희가 엑소로 예.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해 주시지 않았나. 네. 정말 네.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요거 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12자로 적어 달라니까 길거리에서 화보 찍는 대담화. 아. 요번 앨범에 보니까 네. 뭐 뒤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뭐 네. 백반 네. 백반집이랑 네. 무슨 상회집 뭐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 길거리에서 찍을 때 좀 어렵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막 쳐다보고 하는데. 네. 물론 그런 점도 어렵지만 또 이제 날씨에도 또 저희가 네. 비가 왔었죠. 네. 아 그럼 비 올 때는 네. 어떻게 해? 잠시 쉬었다가? 아니요. 비 오는 거 그대로 저희 진행을 했습니다. 아. 오히려, 비 맞으면서 네, 오히려 더 컨셉처럼 자연스러웠고 우산도 직접 쓰면서 네, 또 메이크업에 흐르긴 그런 고충이 있었겠지만 아, 예. 좀 재밌게 진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예. 예. 질문 아니에요. 질문 아니고 예, 댓글입니다. 아, 댓글 왔습니다. 예.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다. 아, 이 중에 하나 좋아하겠지. 네, 이 안에 이상형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아, 예. 네.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다. 야, 12명. 좀 어떻게 보면 공감도 가지만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얘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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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요걸 하나 골라봤습니다. 읽어주시죠. 누나들의 통장을 그대로 접수. 아~ 인기 비결이 한마디로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누나들에게 인기 있는 멤버가 있나요? 혹시? 세훈 씨요. 네, 세훈. 아, 세훈 씨. 네. 막내. 막내라서. 네. 아닙니다. 왜? 이유가 뭐죠? 맨날 아니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거의 누나들이 많지 않을까요? 아.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누나가 아니라서 예. 제가 봤을 때 세훈 씨가 막내인데 막내답지 않은 그 어떨 때 오빠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누나분들이. 그럼 좀 이런 질문 해도 될지 연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상. 예. 만약에 연애 상대로 연상을 만난다. 에? 완전 좋아요. 연상을 만나면 아, 제가 연상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저는 좋아요. 그냥 좋아요. 세훈 씨 연하는? 그냥 좋아요? 많이. 많이. 아, 왜요? 아, 혹시나 그러면 더 어린 여자는 별로 아직은 눈에 안 들어와요? 아니, 눈에 안 들어. 아, 예. 아니요. 다 좋은데. 예. 누나들도 좋아요, 저는. 다 좋은데 누나들도 역시나 좋다. 네. 혹시나 많은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가다가 누나는 하면서 벌써 선을 긋는 분들도 계신데 네. 여러분들은 아직 다들 좋아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수호 씨. 이거 재밌네요. 예. SM 지하서 만든 취향 저격 봇. 봇. SM 지하에서 만든 취향 저격 봇. 취향을 여러 가지를 많이 넣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네. 예. 지하에서 만들었다는 게 뭔가. 예. 그 네. 가끔 여러분들이 많은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SM이 지하 뭐 800층까지 있다. 네. 네. 보여지는 거는 뭐 5층짜리 건물인데 그 밑으로 막 맨 밑으로 가면은 뭐 수족관도 있고. 예. 막 전용 비행장 막 있어가지고. 전용기를 타고 막 다닌다고 여러분. 여러분 네. 죄송하지만 지하 1층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한 층이에요 겨우. 네. 자, 다른 분들 혹시 예. 이거
엄마가 뜰 놈은 뜬다고 해서. 아아될 놈은 된다. 네, 될 놈은 된다. 어, 예. 어, 그것도 좀 맞는 말 같네요. 예. 아무래도 아까 그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가 네. 좋은 거다. 네. 아. 예. 우리 타오 씨 뭐 읽고 있나요? 네. 어, 예. 읽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자. 될만한 실력과 될만한 비주얼. 될만한 실력과 될만한 비주얼. 아, 예. 네. 모두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실력과 네.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잘 됐다. 아, 뭐 이런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예, 레이시. 그 선배님 덕분에 우리도 많이 관심 받았어요. 네. 우리 SM 선배님. 네. 네, 레이시 지금 생각을 지금 말씀해. 네. 아,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 저는 12자가 넘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하나. 혹시나 예. 네, 저희도. 예. 저와 시우민 형이 한번 예. 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유 따윈 없어, 그냥 빠져들 뿐. 아, 중독성 있는 이유 따윈 없다 네. 그냥 빠져들 뿐. 네. 저도 하나 예 네. 해주시죠. 저는 루안이 형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셋, 넷. 아기 같은 얼굴, 늑대 같은 눈빛. 아, 이거 좀 예. 진짜 루안이 형이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맞아요. 네, 이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루안 씨가 좀 베이비 페이스잖아요. 네. 늑대로 변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얼굴 살짝 옆에 분들이 살짝 손으로 가려줬다가 자, 3, 2, 1. 아, 근데 좀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또 엑소 팬들이 저희에게 네.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12자로 한번 저희 엑소에게 즉석에서? 팬이랑 어떤 존재인가 12자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아유, 말이 없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시면 안 돼요. 네, 예. 네, 지금. 자, 일단 수호 씨랑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 여러분 생각하고 네. 계시고. 네. 자, 수호 씨가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수호 씨가 하나 먼저 보여주시죠. 항상. 네. 항상 고맙고. 항상 고맙고. 사랑하는 당신들. 당신들. 오, 좋은데요? 네. 예. 만들었습니다. 자, 만나볼게요. 내게 있어서 활력소 같은 존재. 좋네요. 좋아요. 좋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디오 씨 하늘에 뭐 적혀 있나요? 아까 적어놓던데. 예, 어디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자, 자, 하늘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자, 시작. 세상엔 없어서 안 될 존재이다. 와, 아, 좋네요. 저서 반대 존재입니다. 정확한데요? 역시 천정이 저렇게 잘했어요. 아. 자,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카이 씨. 네. 생각 중이었는데, 네. 일단, 네. 벌써 몇 글자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시작. 저희가 춤과 노래를 하는 이유. 멋있다. 멋있다. 카이 좋은데요? 자, 시우민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뭔 계산을 하는지 계속 손으로 잠깐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 시청할 수 있는데요? 했어요? 했어요. 자, 시우민 씨 으르렁 거리게 만드는 내 것들. 좋네요. 예. 좋아요. 자, 우리 레이 씨 네. 너무 세다. 달빛처럼 치유해 주는 존재다. 좋네요. 갈비처럼? 달빛처럼? 갈비처럼? 갈비처럼 치유해 주는 갈비가 치유는 맞는데 이 생각을. 혹시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저요. 자. 자나 깨나 생각나요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괜찮아요. 예. 네, 맞아요. 자, 다른 분들 혹시 또 첸 씨? 네. 언제나 지켜봐줘서 감사해요. 좋아. 자, 점점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있네요. 멍을 입을 벌리고 그렇게. 베이비 페이스가 금방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루아 씨. 네. 공기 같은 존재이니까
사랑해. 끝. 맞아요. 아, 네. 뭐라고요? 공기 같은 존재이니까 사랑해. 사랑해. 네. 아, 좋은데요. 자, 세훈 씨. 예. 그냥 다 필요 없고. 자, 거기까지만 들을까요? 아니야. 없고. 사랑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쓰셨어요? 아니야. 자, 두 번째 남았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아니야. 들이 최고. 아, 아, 예. 다시 뭐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타오 씨. 영원히 함께 같이 가고 소절이 잘못했어. 싶은 너. 어? 예? 못 알아서. 영원히 함께 가고 싶은 너. 영원히 함께 가고 싶은 너. 싶은 너. 열 글자인데요. 가고 싶은 너. 이다.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더. 오예. 너이다. 어. 세 글자. 두 글자만. 이다. 아니. 아, 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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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니까가 아니고 이다. 아, 예. 감사하고 마지막 크리스 씨입니다. 예술. 네. 아. 네. 아, 두 글자 하셨고요. 네,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아, 잠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아! 노린 거 감사합니다. 아, 네. 저 진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자, 갈게요. 아, 네. 엑소 팬 여러분 사랑해요. 브링브링. 엑소 팬 여러분 사랑해요. 뿌잉뿌잉. 14글자. 뿌잉을 한 번만 해야 돼요. 다시. 아, 그렇구나. 네. 예? 아, 엑소 팬 여러분 사랑해요. 브링. 오케이. 아, 좋은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자 토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12자로 하는 거라서 힘들 줄 알았는데 예. 너무 잘하네. 어. 아, 그러니까요. 사실 5자 토크 많이 해봤는데 12자 토크는 좀 생소했는데. 네, 맞아요. 어, 근데 재밌네요, 이거. 네, 예. 라디오에서 써먹으면 되겠다. 자, 일단은 네, 네. 우리 엑소가 예능을 막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활발하고 네. 오늘 좀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좀 진실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요 아무래도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요게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면 좀 그러니까 네. 자기 옆 사람을 한번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예요. 뭐든 얘기해도 좋아요. 뭐 불만을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사랑하는 점을 얘기해도 좋고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을 꼭 이렇게 합시다. 아 그렇구나. 네. 라고 대답을 아, 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표정을 이상하게 짓는다거나 톤을 높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웃는 톤으로 다 같이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우리 수호 씨가 먼저 우리 레이 씨에게 가고 레이 씨가 이쪽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자기 옆 사람에게 계속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수호 씨가 보는 레이 씨. 네. 레이야. 네. 너 왜 이렇게 착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음악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못하는 게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레이 씨? 레이야. 아 그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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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 칭찬도 조금 재밌는데요? 아, 예. 네.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자, 레이 씨가 이번에 시우민 씨에게 형. 아 그렇구나. 왜 다이어트 이렇게 열심히 해요? 마음에 진짜 아파요. 아, 원래 그렇게 튼튼한 힘세는 쇼미 형 어디 갔어요? 지금도 힘은 센데. 아 다른 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네. 하고 네. 형 항상 우리한테 챙겨주는 마음에 있는 거 아니까요. 형도 쉬어야 되는데 쉬고요. 네. 계속 뭐. 솔직히 뭐 여러분 쇼미 형 만약에 살 좀 쪘어요. 여러분 쇼미 형한테 안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대해 많이 신경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진짜 네, 밥도 좀 먹고요. 네. 자, 시우미 씨 대답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시우미 씨가 이제 아 근데 시우미 씨 좀 다이어트 많이 하신 네, 건가요? 많이 했어요. 예. 솔직한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좀 많이 힘들어서 아 다이어트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 약간 옛날에 비해 좀 많이 달라져서 예.
약간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마음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뺀 건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더 노력도 좋고 하지만 그냥 유지 정도만 네. 건강도 좀 생각해서 한번 드리고. 네. 예. 근데 일단 이게 연예인이라면 자기 욕심이 다 있습니다. 아, 전 없고요. 자, 우리 아, 네. 자, 우리 시우민 씨가 카이 씨에게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 꼭 칭찬 안 해도 되죠? 네네네. 네.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훈훈했고. 카야. 네. 너 내가 형으로 보이니? 미치겠다. 예. 아, 아 그렇구나. 내가 너보다 형이야. 아. 그렇구나. 뭐 때문에 좀 그렇게 느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장난이고요. 아, 솔직히 세. 네? 아 그렇구나. 아 멘붕 왔냐 너? 네. 당황하셨네. 한 씨 칭찬 올 줄 알았는데 당황하셨네요. 네. 많이 당황하셨어요. 한 씨 어떻게 하죠?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어떻게 말이야? 아 그렇구나 나오게 해야 되지? 아 그냥 하고 싶은 예. 말씀하시면.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과묵하게 있지만 이게. 항상 이게 저한테 이게 귀여운 동생인데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늦은 거 같아. 귀여운 동생인데. 네. 가끔 너무 까분다? 오. 아. 아.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사랑스러운. 예. 늦었습니다. 자 카이 씨 대답해 주세요. 그렇구나. 카이 씨 좀 충격 먹은 것 같아요. 예. 카이 씨 뭐 앞으로 잘하면 되죠 뭐. 예. 나름 잘한다고 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죠. 자 좋게 시작했는데. 카이 씨. 네. 디오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까먹었고요. 형은 항상 왜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아 그렇구나. 네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아, 요즘에 연습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걱정이 많이 돼요. 목 상태도 항상 형이 안 아프게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렇구나. 사랑해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말 같았지만 뼈가 있는 말이었던 거 아세요? 네 목 관리 잘해라. 네. 목 관리 좀 잘해라. 관리 좀 해라. 근데 오늘 오전에 그 라디오에서 예, 네. 컬트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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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좀 안 좋았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데. 아 울지 마요. 울지 마. 근데 울지 마. 이 한여름 밤에 으르렁을 하고 지금 목이 좋아졌습니다. 아하.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목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 이어서 우리 디오 씨가 백현 씨에게 저 여기 있어요. 백현아. 네. 넌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야.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너는 자랑스러운데 넌 별로야. 그렇구나. 농담이고요. 정말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우리 팀이 근데 진짜 네. 요즘 백현이가 네. 저를 많이 놀리기도 놀리고 하지만 근데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는 맞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을 다 즐겁게 만들어주는 우리 백현이. 근데 자꾸 디오를 가지고 놀려요? 예? 아 백현이가요? 예. 네, 요즘 저를 많이 놀리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그만 놀렸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제가 때릴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와 세다. 그러면 네. 계속 잘 맞아달라고 얘기해. 잘 맞았죠. 아 그렇구나. 자 계속 네. 이어서 전 누구한테 네. 하면 되죠? 우리 찬열 씨에게. 네. 저희 찬열이는 정말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친구로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그 찬열 씨가 잠귀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잠잘 때면 예민해지곤 하는데 그 귀마개를 사용했으면 저희가 네 명이 쓰기 때문에 귀마개를 좀 사용해서 혼자만 이렇게 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수 때문에 다수가 고생하지 말고 네. 예, 소수가 좀만 더 예, 하면 될 텐데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귀마개를 껴.
아~ 네. 그렇구나.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친구고 저랑 항상 맨날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예. 여러분 끝을 너무 훈훈하게 끝내려고 하지 마요. 예. 아, 귀마개 껴.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안 들으려고 아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아, 안 됩니다. 자, 찬열 씨, 첸 씨에게. 일단 너는 정말 착한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너무 착해서 가끔 바보 같긴 한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착한 것 같고. 아, 노래도 정말 잘하고 춤도 굉장히 펑키하게 잘 춰서 요즘에 내가 널 좀 존경한다. 아, 그렇구나. 우리 새로운 소울메이트. 와, 파이팅. 훈훈하네요. 아, 그렇구나. 안녕. 야. 와, 정말 딱 한 가지 흠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예, 많이 많이 예, 더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네? 그냥 바보 같다는 거죠? 바보, 바보. 예. 진짜 많은 걸 감쌌지만 딱 중심이 거기 있네요. 예, 그렇죠. 바보 같아. 예. 뭐 착하고 노래 잘하고 춤도 요즘에 뭐 다 있지만 결국엔 바보예요. 예. 자, 계속해서 첸 씨가 우리 네. 로한 씨. 자, 로한이 형. 본인 생각해도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아니, 좀 근데 전 안 부러워요. 그렇구나.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그, 한국에서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도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이야, 이분들 진짜 고단수입니다. 혹시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히 요점 알아냈어요? 뭐죠? 얼굴만 믿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아유, 정확한 얘기잖아요 지금. 네, 아, 네, 정확합니다. 아유,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네,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 로아 씨가 세훈 씨. 네. 세훈아. 옙. 아이, 아 그렇구나. 원키가 왜 이렇게 못해? 원키. 아, 원키. 아, 동작 그렇구나. 중에 원키. 내가 더 잘했다. 그렇구나. 다음 무대 내가 한번 쓸게. 그렇구나. 아, 잔합니까? 잔해요. 네, 끝이에요? 진짜 원키 진짜 잘해요. 진짜 네. 장난 아니에요. 네, 뭐야? 저희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아, 네. 요정. 예, 요정이시네요. 자, 계속해서 세훈 씨, 예, 네. 타우 씨에게. 아, 형, 타우 형이죠. 아, 네, 네. 내가 형이야. 네, 그 맨날 얼굴 가지고 막 여기가 이상하다, 뭐 여기가 이상하다, 막 여기가 이상하다, 자꾸 귀찮게 하시는데. 네, 네. 좀. 그러지 말아 주세요. 아, 그렇구나. 집에서 보자. 아, 안 됩니다.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만 하셔야 돼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어디가 이상 오늘은 어디가 이상해 보였어요? 아니, 제가 가근 씨 그 인터넷 제 사진 인터뷰 네. 그 인터뷰 말고 그 모니터 하다가 네. 되게 살찔 때 있잖아요. 네. 살찔 때요? 사진 찍은 걸 볼 때. 살쪘을 때 있잖아요. 저기요? 네. 얼굴이 되게 많이 부어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어디가 좀 이상한 오늘은 거죠? 거울 봤을 때 오늘은 멋있어요. 자신감을 찾았네요. 네. 좋네요. 자, 타오 씨, 크리스 씨에게. 네, 크리스 형. 네. 매일매일 형이랑 같이 다니지만 기분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는데 답답할 때는 혼자 있지 말고 스트레스 내가 언제든 들어줄 테니까 그냥 혼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렇구나. 그래. 저 두 분 너무 슬픈데요. 저기. 아, 그렇구나. 아. 크리스 씨.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호 씨에게. 아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면 그냥 끝이에요. 아, 심하게 막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네, 아 수호 씨. 심한데요 벌써? 수호 씨. 뭐 딱 봐도 알지만 뭐 저보다 네, 솔직히 제가 키도 더 크고 얼굴도 또 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하지만 저도 예, 수호 씨 사랑하는 거 알죠? 아 그렇구나. 그래.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좀 인전 좀 필요한다고 생각해. 아 그렇구나. 근데 또 그만큼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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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넉다운 시켰어요. 네. 자 수호 씨. 아 그렇구나. 네 와. 감사합니다. 자 훈훈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재밌게 하려고 예. 만든 코너였는데 그렇습니다. 기분이 예. 많이 상했네. 아 근데 은근슬쩍 조금 뭐 재밌게도 얘기하고 제가 좀 심하게 풀이도 했는데 네. 여러분들 좀 예능감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보시면서 아 저건 장난이고 이건 진짜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네. 예. 진짜 장난이었어요. 확실히 진짜인 네. 거는 첸시 바보인 거라. 네. 네. 또 하나 확실한 건 자만하지 마시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게 하려고 만든 코너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끝인가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쉽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워할 줄 알고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를 준비했죠. 바로 엑소 퀴즈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요. 저희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맞춰서 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엑소와 함께 폴라로이드를 찍을 수 있는 우와.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는 분이 어떻게 구호를 외쳐야 될지 모르니까 네. 수호 씨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위아원? 위아원 너무 길지 않나요? 으르렁? 네? 으르렁? 으르렁이요?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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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렁 할 때 손을 이렇게 들기보단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 예. 으르렁. 이게 으르렁 이렇게. 아, 네. 예. 꼭 쫙 피면 인정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 예. 아직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무서워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으르렁!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내볼까요? 네, 제가 내겠습니다. 네. 늑대와 미녀, 컴백 날짜는? 저쪽이 제일 빨랐어요. 네. 예. 네, 속상하지 예. 마시고요. 혹시? 네? 네? 5월 30일 몇 년도요? 2013년 5월 30일 혹시 몇 시? 오호! 정답입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잠시 후에 사진 같이 찍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늑대와 미녀 컴백 날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2013년 5월 30일 정확합니다. 자, 이제 좀 쉬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죠? 스마트폰의 사운드를 설정하는 서비스로 바로 으르렁 나왔습니다. 오. 정답은요? 정답! 이야 뭐야? 대박. 뭐야? 대박. 대본 보셨나요? 문제 유출 아니야? 네. 여러분들에게 도돌폰이 정답이 도돌팝이 네. 정답이 맞는데요. 네. 문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의 사운드를 설정하는 서비스로 바로 어제 엑소의 이것도 출시되었죠. 알람음과 모닝콜 벨소리를 설정하는 엑소의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는데 굉장히 빨랐습니다. 도돌. 우리 스태프분들 두 분 정확히 찍어주시고요. 도돌팝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거 왠지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모르는데 자 문제 어려워요. 네. 네. 주세요. 으르렁 노래 가사 중에 으르렁은 몇 번 나올까요? 자 여기 빨랐죠 여기 네? 27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27번! 아닙니다. 27번. 다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자, 팔을 내려 주시고요. 제가 시작하면은 여러분 들어 주시면 아시겠죠? 시작. 빨랐습니다. 자, 여기 꺽. 와. 36번. 아! 36번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혹시 아셨는지? 네, 제가 퀴즈를 냈었어요. 그래요? 한번 퀴즈를 냈던 네. 본인이 직접 혹시 세보신 분 있어요? 세보신 분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네, 잘하셨어요. 세보는 네. 팬들도 있군요. 네, 저 궁금했거든요. 네. 자, 세 분 지금 당첨됐고요. 네. 자, 다음 분! 다음 문제 엑소 100일 프로모션 중에 나온 티저 수는 모두 자, 으르렁!
23개인데요. 아, 23개. 예, 이거 문제 아닙니다. 네, 23개인데요. 예. 그렇다면 그중 카이시만 등장한 티셔츠는 몇 개일까요? 예, 자, 누가 빨랐죠? 예, 저쪽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부분, 예, 두 번째 앉으신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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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7개. 아닙니다. 17개 아니에요. 예. 저기 맨 뒤. 맨 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예, 예. 예. 네? 아. 12개. 아. 정답입니다. 네. 와. 야,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카이 씨 많이 좋아하세요? 어, 예, 아니라고요? 아, 아니라고. 네. 카이 씨가 오늘 상처 많이 받네요. 카이 씨가 안 나오는 것만 카이 씨? 봤던.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예. 예. 자, 우리 저분까지 또 당첨이 됐고요. 네. 자, 이번 문제 좀 특이합니다. 제가 한번 네, 내드릴게요. 진짜 모른다. 엑소 멤버들을 생일 순으로 했을 때 아직 문제도 안 자, 으르렁 빨랐어요. 예. 예, 맨 오른쪽에 계신 분. 예. 예. 정답이요? 예? 어, 크리스! 와! 아닙니다! 아, 여러분, 문제 안 들었잖아요, 아직. 문제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문제 들어보세요. 찍으셔. 엑소 멤버들 생일 순으로 했을 때, 열 번째 순서에. 저번 확실히 예, 누가 빨랐어요? 저번 확실히 빨랐습니다. 오른쪽. 방금 네, 아까 그 오른쪽 악재되신 분. 아까 얘기하셨던 분. 아, 저, 아니, 그 뒤에 분. 예. 그 오른쪽 분. 그 바로 옆 분. 네. 아까 대답하셨던 네, 바로 옆 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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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타오! 아~ 타오 정답! 아닙니다. 아~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 예. 예, 그, 예, 그 분. 아니요, 예, 맞습니다. 루한! 정답이 아닙니다. 자, 어디로 가볼까요? 자, 자, 여러분 찍어주세요. 어떤 분 해볼까요? 자, 왼쪽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네. 자, 두 분 중에 왼쪽 분 있죠? 맨 뒤에 왼쪽 분. 맨 뒤에 예. 까만색 네, 지금 손 내리려다가. 지금 손 내리신 분. 예, 네, 네, 맞아요. 예. 예. 이름 얘기해 주세요. 하나. 아, 백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아, 여러분. 네. 듣자마자 바로 그래요. 이렇게 하시네요. 정답 아직 아, 얘기 안 했어요. 정답이 아닙니다. 아, 이게 제 생각에는 네? 문제 요점을 잘 모르시는 아, 것 같아요. 문제 요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이 순이 아니고요. 생일만 따졌을 때입니다. 네. 앞에 연도를 빼고요. 생일 순으로 따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팔 한번 내려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제가 시작하면은 해주세요. 아시겠죠? 다들 열심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있어. 시작. 어떤 분? 어떤 분? 봤어요. 너무 빨라졌어요. 못 봤어요? 너무 빨랐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 앞에 계신 분이 빨라신 예. 것 같은데. 예. 저 앞에. 앞에 계신 분. 어떤 네, 저기, 분? 저 세 번째 줄. 아 여기 바로 앞에. 안경 쓰신 분? 예. 안경 쓰. 예. 아 예. 수호. 아, 연도까지 합쳐서. 근데... 수호 씨 아닙니다. 네. 네. 요 문제 너무 어려워지고 있나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자 문제를 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예. 문제가 잘못된 거 네, 사실. 정답이 네. 정답이, 약간 정답이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네. 제가 지금 다시 읽어봤는데 예. 네. 정답이 약간 차오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문제가 잘못됐나요? 아까 타오 씨라고 말씀하신 분 맞습니다. 네, 정답. 정답이에요. 아 타오 씨가 네. 정답이었어요. 네. 네. 아 저희가 문제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타오인데 이게 디오로 이렇게 잘못 적혀놨나봐요. 네. 아. 그런 오타가 있었나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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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타오 제가 잘못 씨가 열 번째 맞는데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생일로만 해서 막내는 누굽니까 그러면? 세훈 씨. 네. 세훈 씨가 생일로만 아니 생일로만 나 12일인데 아, 이게 아. 보니까 연도로 해놨네. 아 이거 연도까지 다 한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나이가 나이 순위로 나이 순위. 네. 열 번째로 어린 아. 친구가 누구냐 이 친구.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이 문제 그냥 패스할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제가 잘못 내드려서 네네. 여러분들 헷갈렸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럼 다음 문제로 바로 드릴까요? 예. 여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으르렁 앨범에는 총 1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일곱 번째 트랙 저분 빨랐어요. 예, 정답은요? 뭐죠? 이 빨리
예?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정답을 얘기...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예? 아니, 정답을 뭐라? 얘기 못 들어가지고 정답이 뭐예요? 어? 오. 나비 소녀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어 내가 문제 만든 거 아니야. 문제가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다섯 분 뽑았죠. 이 다섯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예. 예, 분명히 좋은 기회가 또 올 겁니다, 여러분. 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모두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너무 재밌었죠? 근데 아쉬웠죠? 좀 이따 심타에서 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소호 씨, 오늘 MC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니,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역시 전 가르친 게 없는데 아, 네 예능이면 예능 그리고 예? 라디오면 라디오 저희가 거의 처음 방송할 때마다 네? 선배님과 함께 했어요. 아, 예. 오늘 또 이렇게 MC를 또 처음 하는데 예. 함께해서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다른 분들도 오늘 어떠셨는지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네. 실시간으로 또 해외에 있는 팬분들에게 저희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토크하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들어볼까요? 루안 형 오늘 어땠어요? 어,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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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예, 사실 이게 오늘 전 세계 생중계를 대고 네. 있습니다. 우리 외국어로도 해주셔도 좋아요. 우리 네. 중국어로 일단 한번 좀 들어볼까요? 중국어 한번 해주세요. 예, 타오 씨가 타오 씨. 네, 谢谢你们在中国还是一直这么支持我们 XO12人，然后我们以后也会继续努力，不会让你们失望，希望可以继续。 给我们更多的期待，给我们更多的爱。 와,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와, 예,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자, 크리스 씨 영어로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Thank you guys so much for supporting us, supporting our new album Growl, and we hope to see you soon out of country. And please support EXO. We love you. Thank you. 와, 이것도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 무슨 뜻이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랑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 정확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여름 밤의 으르렁. 사실 제가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어? 여러분. 네.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예. 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드라마 버전의 뮤직비디오가 오늘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버전이 또 있다고 합니다. 다른 버전이 예. 으르렁의 원테이크 버전이 아닌 립싱크가 포함되어 있고 네. 아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좀 다른 구성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예. 저희 90도 각도의 예. 그 세트장에서 또 촬영한 그럼 또 안무가 좀 달라요? 네 좀 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저도 MC를 보는데 우리 엑소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 네. 또 오늘 저녁에 또 함께하니까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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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네요. 농담이고요. 마지막은 우리 엑소분들의 다 같이 함께 네네.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앉아서 예. 일로 오세요. 와,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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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엑소 네. 정말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한 엑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미아.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게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네가 뚫어져라 쳐다볼 때 귀까지 가까워진 숨소리 만드는 너인 걸 아무도 날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소리는 시선들 yeah. 안에 일어나 거센 소용도 없는 내 안에 깨어나 널 보는 두 눈에 불을 붙이든 다른 옆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으르렁 으르렁 내
보시라 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라 품속엔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서 나는 난폭해지고 결국엔 강한 자가 없게 되는 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가는 산 채로야 다르니까 그만 봐 그녀를 넘보다면